도둑놈까지 있겠으니까 로봇으로 해보죠. 아, 다음 참가자는 아마추어 베이커 브레이빙 더 다시 던전에즈 더 로봇. Here you go. Thank you, 레이드업. 여행이 즐거울 것 같아요. I want to eliminate my need to sleep. 아, 뭘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Why not just play for immortality?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불멸은 다음에 시도해 볼게요. 아, 머시기 머시기. 다시 던전에 들어가세요. 한패 되면 그때도 독에 강합니다. 뭐야? 왜 튜토리얼이 없어? 오호, 잭팟 떠졌다. 이거 오버하면은 페널티가 뭐죠? 아니, 왜또 잭팟이야? 뛰어난 실력으로. 소형 방패. 에러. 아, 에러 나면 한 개도 못 하는구나. 실력 엄청 필요하네. 아니, 또 잭팟이야? 실력 보소. 아, 회복할걸. 하려고 했는데. 하긴 뭐 어차피 이거 끝나면 레벨업이구나. CPU 두칸 추가. 야, 두 개밖에 추가 안 해줘? 주사위가 평균 눈이 3.5 아니야? 그러면은 CPU도 3.5 줘야지. 마시멜로 연금술사. 불붙은 마시멜로다. 마시멜로는 불에 강합니까? 잭팟. 눈덩이 잭팟 확정. 체력 관리. 안 좋은데 막 하면 안 되겠다. 아직 안 나왔고 그냥 최신 버전 하고 있습니다. 야, 얼마더라 이거? 산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네요.
아니 자꾸 욕 나와서 딜을 못 넣네. 예, 데모판. 데모? 알파? 알파 버전 이제 안 팔아요. 아, 인바다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셨네. 아, 이제 못 사요. 올. 출시 얼마 안 남았나 보네. 라이건님 반갑습니다. 야, 팔뎀. 연금술사 냅두면 곰 되는데. 고개 6이 뜨네. 나 안 일사한다. 야, 왜 로봇이 독에 걸려? 나는 간다. 안녕. 아, 자꾸 6떠. 아니, 재수가 없어. 아니, 6이 계속 뜬다고. 아, 왜 이렇게 6삽이야. 이 빌어먹을 망할. 아니야, 다시 한번. 너무 욕잡이었다. 아, 저 웃음소리가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맞았어? 불머리는 얼음에 약합니다. 이걸 잭팟을 1판에만 재수 좋아. 그냥 불 맞고 잡는 게 낫겠다. 아니 진짜 6만 나온다니까. 어, 야 뭐야 이거. 미안해. 아이고 넘겨버렸다. 아, 라이나님 반갑습니다. 1스테이지만 운이 좋아. 치트코드 잭팟 범위가 증가한다. 좋네. 근데 얼마 증가하는 거야? 저거 넣은 숫자만큼 증가하는 건가? 도둑놈. 6만 나와. 6제비 헐 잭팟. 쟤도 6 나오네. 띠용. 뭐야.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확률이 6분의 1만큼 증가하는 거야? 빠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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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애기 오징어. 에러. 얘는 블라인드 안 먹네. 좋겠고요. 분리에 나오던 친구.
아니 이걸 제퍼슬? 진짜 실력캠이잖아. 근데 뭐 6분의 1이면은 못할 건 없긴 하지. 에러의 면역 있음. 야 최강의 무기지 이거는. 잭팟 맞다죠. 새 주사위를 얻는다. 좋긴 한데 이거 자리 있나? 자리는 딱 되네. 설마 6 나오겠습니까? 와우 실력캠. 가격으로. 킬차 기계팔 1피해를 입힌다. 주사위를 굴려 얻은 만큼 1 추가. 이것도 괜찮네. 근데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연계되는 카드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완두 콩 빼고 나올까? 빙결 1. 딩딩딩딩. 완두콩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기계팔 짝수 제한 해제 치트코드. 와 잭팟범이 2증가라고? 야 이거 괜찮은데? 롤 개시형 굴려 획득한다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기는 해요. 롤캣. 저는 두 종류인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이제 알았네. 잭팟이 플러스 4까지래. 일단 잭팟 하는 게 중요하니까 치트코드부터 강구하는 게 낫겠다. 유령 항아리. 오늘도 치터가 응? 왜 잭팟 됐어 방금? 이게 밑으로 늘어나는 거야? 아, 저는 위로 늘어나는 줄 알았어요. 총 뺐습니다.
총매 쓰는 아가리. 피해를 입히고 새 주사위를 얻는다. 다음 공격을 반복한다. 이게 낫겠다. 연사 최강의 검. 질뻥님 반갑습니다. 따다다당. 이제 연사 최강의 검 가는 거임. 예트는 불약합니다. 어우야. 이거 한번 써보자. 어우야, 레벨아. 무자비한 사륙기계. 주사위를 뒤집는다. 뒤집는다고? 그러니까 1이 6 된다 이거지. 어리광대를 뺄까 그러면?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까지 주걱 쓸 필요는. 주걱이 좋은 점은 이제 홀짝이 100%가 된다 이건데. 내가 홀짝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 홀짝 장비 좋은 거 나오면 그때나 쓸만한 거 아닐까? 에러. 야, 왜 이렇게 세? 한 턴에 10딜 들어오네. 화염도 두 개나 먹었다. 실수했나? 야야야야 12 데미지. 야 운빨 똥만 깸. 야 한 턴만 해. 겁나 세네. 얘가 약화 걸던가 침묵 걸던가. 아, 이러고 있었죠. 침묵 약화 둘 다 있네.
침묵은 이뮤니. 최대 3이야. 아예 맺었다. 그냥 최강 공격 두 번 한 걸 그랬나? 야, 이거 회피 나오니까 덱 망한 거 보소. 야, 여기 있어, 여기. 하, 우다겐. 야, 이걸 또 오뎀을 먹어? 힐 먹고. 초코가 안 써도 쌓이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스패너. 야, 근데 내 덱은 6 필요 없잖아. 어차피 지금 남는 거는 초콜릿 쿠키가 처리해주니까. 하긴 최강 무기 6댐 치려면은 스패너도 나쁘진 않겠네요. 가비. 네, 재수가 없는 것 같은데. 아씨. 유 겁나 잘 떠. 야, 하지마. 안 돼. 와, 웃는 거 봐. 아, 망할 놈의 게임. 이번 턴에 어차피 킬각 안 나오잖아. 그러면 뭐 재생해야죠, 저기서. 아니면 이거 10댐 두 번 들어간다 치면은 20딜 그래도 안 죽어. 근데 어차피 여기서 재생해도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럭키샷 쿠키에다가 넣고 최강의 무기하면은 이제 20딜, 거기다 25딜, 거기다가 여기 넣으면은 28딜. 28딜이면 못 잡는데. 여기서 6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6을 잡는다 치면은 이제 24딜. 여기서 29딜. 그래도 안 죽네. 망했는데요. 아, 뭐야! 조졌다. 아, 힐하고 기도나 합시다. 안 돼.
아이 운빨겜 진짜 이거 막 운빨겜 너무 심한데. 하하하. 늑대댕댕이. 독에 강합니다. 멍멍이라서 독에 강한 거임. 아야. 치트코드 또 나왔어? 이번엔 궁극기 없어. 아니 궁극기 있어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없으면은 어떻게 이기냐. 화이트 평균 받았습니다. 아까 카드 보니까 다른 컨셉 덱도 하나 있는 것 같던데. 뿅뿅 뿅뿅 뿅뿅. 이걸 잭팟을? 실명 면역이라서 좋구만. 침묵 면역, 실명 면역. 기계팔 주사위를 굴려 얻은 만큼 굴려 얻은 거랑 얻은 거랑 뭔 차이지? 아이 에취도치 너무 세요. 얘가 칼제책이야. 쟤 6눈 뜨면은 피눈물 난다. 에러의 면역이 있음. 최강의 무기가 그냥 레벨업하면 주는 장비였구만. 근데 저것도 다른 겨랑 여러가지 있을텐데. 주사위를 2배로 올린다. 체력을 회복한다. 6눈을 2개 획득. 자정부적도 괜찮겠네. 근데 6주사위 쓸 때가 아 저거 있지. 최강의 무기 있지. 그러면 이거 들고 가자.
필템도 하나 들고 가자. 지금은 힐템 필요 없고 나중에 피 없으면 쓰게. 하나 들고 갑시다. 얘도 딜센데 8댐 들어본데 이렇게 순서대로 쓰죠. 빨리 못 잡으면 안 되는 그런. 아니 이게 쫄보라서 당했다. 실력을 못 믿었다. 이게 나의 실력인가? 너무 아픈데. 야 미친. 야 뭐야 이거. 아니 장난해. 이러면 이제 저거를 빼자. 크리스탈 들고 가자. 이 게임도 이막이 센 건가? 아이고 이런 주사위 두개 됐네. 잭팟이다 짜샤. 이거는 얻는 거고. 그러니까 확정 값을 얻는 거는 굴려 얻는 게 아니네. 그러면 내가 지금 저거를 쓸 필요가 없잖아. 그니까 내 덱에서 자정부적을 쓸 필요가 없네. 안돼! 앞에 피었지? 죄송. 깜빡했어요. 강화를 어디다가 때리지?
크리스털 강화도 괜찮을 것 같고. 최강의 무기 강화할까 그냥? 부적 강화하면은 엄청 쓰기 쉬워지네. 그러면은 자정 부적을 할까? 아, 떠난다 눌렀어. 육세는 무기 하나 더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단 기계팔에도 6 쓸 수 있고 최강의 무기에도 쓸 수 있으니까 일단 써보죠. 아, 이게 뜨네. 내 실력을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치트코드 쓰면은 3분의 1이라서 꽤 할만한 건 맞지. 근데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최대 3분의 2까지 터지잖아. 아이, 육대비. 와, 쟤도 엄청 세다. 아, 방금 잭파드 하고 힐 쓰면 되나? 아니구나, 레벨업이구나. 띵띠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잭파드 능력을 하나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두 번 쓸 수 있다 이거야? 한 번 더야 아니면 하나 더야? 그러면은 이제 잭파드 능력이 네 개, 네 번째 능력이 하나 생기는 건가? 궁금하니까 추라이 해봅시다. 선인장. 1. 와! 아, 두 번 쓰는 거였구나. 실력 게임이죠. 이 게임 지금은 못 사는다고 들었어요. 곧 정발될 것 같아요. 가갑. 같은 능력을 두 번 쓸 수는 없네. 고정 지출 막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다. 주사위 눈 마이너스 1. 저것도 괜찮겠다. 어? 무효 주문 이거 괜찮은데. 야, 이거 카운터 딱이다. 잠깐만 이거 들고 갈래. 야, 이거 실력 게임인데. 무효 주문.
짝수 하나 무효시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걸? 와우 육두개장 같다. 아니 미친 육만 나왔어. 에반데 아 이것도 6이야 6자리 아레리님 반갑습니다. 6만 3개 나왔는데 야 이거 다른 게임이었으면 대박이다. 어차피 이번 턴에도 킬각은 안 나오지. 아니 이걸 희한한 게임일세. 나 1 잠그지 않았어? 내가 뭐 잘못했나? 버그인가? 에서 6위. 오케이. 이 데미지 야 불량배가 돌 던져요. 차라리 힐템을 들고 다니자. 네 무효주문이 확실히 좋긴 한데 너무 한정적이긴 하다. 스패너 스패너 넣고 저거를 뺄까? 자정부적을? 아 근데 이거 괜히 강화했나? 치트코드가 조금 노는 것 같기는 해. 강화되면은 좀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눈사람은 돌에 약합니다. 실력 있으면 치트 코드가 필요 없는 것이었대.
사람 눈도 고려해야 합니다. 야, 뭐야 오제비. 야 15딜. 아 나 진짜. 냉기 개꿀. 뭐야 레벨업판이었네. 방열판 CPU 카운터를 줄인다. 야 이거 방열판 딱인데. CPU 카운터 1 늘린다. 재사용 가능? 증가보단 방열판이지. 이거 지금 복제장치랑 석가면님 반갑습니다. 아 거래 안 해 꺼져. 허허. 뭐 빼지 그러면? 크리스털? 자정부적이랑 방열판이랑 보면 될 것 같은데. 애매하죠. 불피라서 사고가 필요 없어. 아! 아직 정식 발매 아닙니다. 잭팟이다 짜식아. 이게 난이도가 더 어려운 캐릭터예요. 디펙트라 생각해보니까 전사, 도둑, 로봇 순서면은 슬더스랑 유사한 면이 있네요. 날 자꾸 방열판 쓰는 거 까먹지. 이게 6뜨면 아예 5레벨인데 불에 약하다는데 불카드를 안줘. 어이씨. 아우 나 아우 큰일날 뻔했네. 한 개의 주사위를 잠근다. 9의 피해를 입힌다. 둘 다 홀수네 근데. 아무 의미 없었죠.
1잠겼네. 잭팟 가자. 아! 이 잠궈 쓰면은 괜찮았을 텐데. 무효 먼저 할 거야. 실력으로 갚아줬습니다. 자동단독 3피해를 입힌다. 3번 사용 가능. 괜찮을 것 같은데. 플라즈마 블래스터보다 자동단독은 낫겠다. 어릿광대 너무 커서 못 쓸 거고. 사과나 먹을까? 해골 하이. 이런. 양손 대검. 이가 저주네. 머검 쓰는 미친 애굴. 아니 이걸. 좋지 않아. 하나 잠겼다. 근데 쓸모 없었다. 야, 너무 실력 게임인데. 하나 잠궜다. 키가 꼈다고요? 최선이 아니야. 아, 저주. 모든 모험가들 속에는 빠져나가길 기다리는 해골이 있는 법. 해골. 무효 주문 두 번 사용 가능. 야 이거 괜찮겠다. 야 이거 괜찮은데. 야 이거 답인데. 이게 답인 것 같은데. 무효 주문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 자동 단도 4딜. 방열판 짝수 넣으면 7만큼 줄인다. 필요없고. 최강의 무기나 무효주문 이거 두개 중에 하나 같은데. 메디슨 나 다 안잡았나? 왜 레벨이 오르다 말았지? 원래 다 잡으면 말렙 아니었어? 아 오징어 놓쳤어요.
왜 못 봤지? 어쩐지 말렙이 안 되더라. 오징어를 못 봤어. 어, 잘못 봤다. 야, 아까 여기 딴 거 있었잖아. 방열판, 아이고 세상에. 사용할 때마다 1 증가. 최대 3 주머니칼. 야, 모닥불 계속 나오는 애구나. 도망칠 수 있나 이거? 야야, 뭐 튀었어? 개 같은 거. 도주 판정 이렇게 나는구나. 아니, 실패할 수 있다고 적어놓지. 빙결의 면역이 있습니다. 최강의 무기 지금 써야겠다. 1이랑 2 잠글까? 초콜릿 쿠키 생각하면은 4나 6 이런거 잠글면 낫겠네. 근데 6은 일단 최강의 무기에 써야되고. 1이 남으니까 1 잠궈야겠다. 3 잠글까? 근데 이게 모닥불이 짝수... 아, 근데 어차피 짝수 한 개만 하면 되잖아. 그냥 뭐 2나 3 아무거나 잠그면 되겠네. 5 잠궈도 되겠다. 저 턴에 반피 만들었다. 야, 한 개도 안 걸렸어. 아이, 실력겜 진짜. 야, 말도 안 돼. 사기치지 마, 닭대가리야. 으악! 3분의 1인데. 하긴 뭐, 50%도 안 되는구만. 불타오르네. 야, 뭐야 이거. 주작이지. 야, 주사위 5개 굴리는데 하나도 안 나온다고? 네, 주작 에반데. 아, 이번 턴에 킬각 나왔네. 잠만, 내가 킬각인데. 6에 불붙었는데? 방열판이 났을걸. 너무 쉽게 생각했네. 6에다가 불 붙는 경우를 생각을 안 했네. 깨따리. 만렙 찍었다. 만렙이다. 만렙이다. 축하합니다, 유인. 다음 캐릭터 해볼까?